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성 물리학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뇌에 아주 맛있고 그리고 건강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한폐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아니 저번에 했는데 왜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측면,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예, 진화의 측면에서 이 우한폐렴이 왜 발생하고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한, 지금 폐렴의 진원지인 지금 우한, 무한이죠, 무한.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무한인데, 우한에 환한시장이라고 있대요. 환한. 환한시장. 수산시장인데, 수산시장이라고 돼 있지만,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대중, 충목 야미라고 그래서 야미가 야생동물이라는 뜻인데, 보시면 보십시오. 활공작, 그래서 살아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다 한자가 써 있죠. 활공작, 그렇죠? 살아있는 공작, 그다음에 공작고기 이런 거 대충 봐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대한육이니까 큰 기러기, 그죠? 뭐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하여튼 뭐 조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활호저, 호저 이거 호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 등따 있는 거. 이거는 무슨 과자? 과자, 활 과자리, 과자요, 과자 늑대, 과자이리,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도, 뭐, 활쩍, 뭐, 포자육, 뭐, 이상한 고기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야생동물, 이게 설, 뭐, 송설육, 그러면서 무슨 이거, 무슨 쥐고기도 있고요. 그죠? 활죽설, 살아있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요. 뭐죠? 저기, 벌레들도 있고요,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활산구 해가지고 무슨 거북이도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포유류까지 다 있습니다. 어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모든 동물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화가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뭡니까? 진화, 여러분 진화. 여러분 진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진화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자식을 낳는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사이에 자식들이 나타난다. 근데 자신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게 돼 있죠.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변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변이 중에서 뭡니까? 변이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고, 다윈은 이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존에서, 이제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생존에 유리한 개체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생물이라고 부르기에도 뭐하고, 무생물이라고 부르기에도 뭐해요. 일단 생물이라고 부르기 뭐한 이유가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숙주에 이렇게 뭐 기생이라고 해야죠. 감염돼서 시켜가지고 기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지만 또 무생물이라고만 하기가 뭐할 것이 뭐냐면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복제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숙주에 보면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해 나가는 존재들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체는 이 바이러스의 대응에 넋놓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면역 기능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체계를 당연히 진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기생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걸로부터 방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건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가까스로 얘에 대한 면역력을 다 갖춰놓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과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새로운 자손, 얘네들도 자손을 낳겠죠?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다시 면역 체계를 진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신종 무기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일 무서운 거 뭐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어떨 때 제일 무섭습니까?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진화할 때죠.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진화할 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아주 빠
인간의 입장에서 봅시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러스가 빠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볼게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위협이 될수 있는 종은, 그건 뭐겠습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바이러스가, 이게 인간이라고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퍼지는데, 인간은 누구랑 교류를 제일 많이 합니까? 당연히 다른 인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죠. 여행도 다니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뭐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인간 같은 종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이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전파될 때 가장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위험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죠.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될 때 당연히 바이러스가 가장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기가 귀여워하는 딸을 보고서 딸한테 이렇게 뿜뺨을 부비거나 이런 식으로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바이러스가 특히 호흡기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면 정말 무섭겠죠. 가장 무서운 거는 여러분, 호흡기,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겠죠. 특히. 그 다음에 뭐 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빨리 진화를 하겠습니까? 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당연히 빨리 진화하겠어요? 진화하지 않겠어요? 바이러스는 물론 인간보다는 훨씬 빨리 진화를 하지만, 그래도 인간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 적합한, 인간을 숙주로 삼을 데까지 도착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진화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봐, 그래서 인간한테 만약에 인간 대 인간을 전염시킬 만큼 진화하려면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점프를 하지 못,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만 사는 환경,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는 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여러, 아주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위생도 안 좋은 곳이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좀 간단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유전 암호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곤충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무슨, 파충류 같은 걸로 갔다가, 여기서 조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류와 파충류는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변종이 생겨서 여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곧바로, 이래서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 곧바로 인간을 감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충류 정도는 감염시킬 수 있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유리한 진화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이 진검다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검다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이러스고 여기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까지 바로 점프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뭐예요? 파충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무슨 돼지가, 돼지는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슐린 같은 거 돼지한테서 추출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검다리를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돼서 만약에 인간의 몸에 완전히 적응해버린다. 적응해서 완전히 숙주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이거 쉬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사람과 동물과 이런 것이 같이 접촉 빈도가 높은 데다가 다양한 동물, 그것도 야생 동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비위생적으로 함께 있는 장소, 바로 이런 곳이 엄청난 감염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염원이 아니라 진화에, 완전히 진화에 뭡니까? 이게 스포닝 풀입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스포닝 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스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전혀 그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농가에서 오리랑 돼지랑 같이 키우기도 하고 가끔 돼지한테 인간이 젖도 먹이고 그러거든요. 돼지 새끼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그겁니다. 이렇게 이게 충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한 폐렴은 환안 수산시장의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시장 야생동물 판매업체의 가격표와 이런 게 가격표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얌이라는 거는 야생동물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쥐, 너구리, 여우, 공작새, 기러기, 뱀등 42종의 동물과 가격이 적혀 있는데, 현장 도축, 급속 냉동, 문화, 여러분, 도축을 할 때, 피 같은 것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피, 혈액뿐만 아니라, 그 혈액도 문제지만, 또 같이, 우리 안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뭐 이런 거, 도사를 대기하고 있거나, 이러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이, 그 비위생적인 그런 우리에서 서로 같이 넣어놓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련될, 진짜 그게 뭐, 여건이 그냥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난해 12월 30일 수산시장 찾았을 때 버려진 토끼 머리와 동물 내장들이 시장 서쪽 사거리에 널려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서 이런 비판 의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원이 꼭 이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관리가 됐을 때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가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동화 사이언스라고 해서 하는 이 진화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대응할 그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무기가 확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박쥐, 사스,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과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조건에서 이들이 서로 가까이 존재하면서 수시로 게놈을 재조합하는 걸 고려할 때 미래에 새로운 변종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취지해라고 하는, 이게 중국분인데, 2019년 3월, 작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 중국 사람이 미래에 지금 그 향후 조금 있다가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이 사람이 우한 대학교 출신이, 우한 대학교에서 근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8개월, 9개월 정도 전에 좀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는 2002에서 2003년 사스 사태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경고를 했는데 마침 여기서 또 우한발 폐렴이 또 발생했죠. 그렇죠? 야, 진짜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한 폐렴 사태는 꽤 심각해 보인다고 하고요. 중국 당국의 고질적인 정보 폐쇄 정책으로, 그렇죠? 지금 중국이 항상 보면 통제를 하죠. 그렇죠?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지도 지금 감을 사실 잡을 수 없는 상태고, 오늘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환자가 있다. 물론 중국 사람인 것 같지만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상 제2의 사스가 존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항상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다고 하면 그 백신도 만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게놈을 해독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6종 가운데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가깝다는 게, 독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할 수 있다. 우리 인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그거네요. 이게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베타 네 가지 속으로 있고요. 알파는 1과 2, 베타는 이렇게 세 군데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이 발견되면 사람들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곱성이 된다고 했는데, 저병원성, 인간한테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가벼운 발열 정도로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메르스라든지, 이거 사스에 이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세 종류는 지금 고병원성인 것 같다. 이 사스와 메르스는 지금 위험한 게 벌써 판명이 돼 있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15%까지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
평가가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고병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원인 바이러스가 처음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입자 표면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고요.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치 여러분 우리 그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돼서 왕관처럼 보여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967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두 종인데 가축에 감염돼서 쉽게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로 있었지만 인간 코로나는 이두 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감기의 15%가 이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칠 정도 전염성은 높지만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 그래서 감기 정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악재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독감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도 3주 전 감기에 걸려서 보름 정도 약간의 불편함을 겪었는데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치였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10분의 1 확률로,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죠. 예, 그런데 2002년에 3년에서 이때 난리였었죠, 사스, 그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8천여 명 환자가 있어요. 800여 명이 사망한데 이거 엄청난 치사율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이거 치사율이 엄청난 겁니다. 10%면, 그렇죠? 근데 2004년과 2005년에 두 종이 새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그다지 위협적인 병원체는 아니었는데 2012년에 메르스가 또 발생했죠. 메르스로 또 한참 난리였었죠. 2015년에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그렇죠.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38명이 사망했으니까 이것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7년이 지난 지난해 또 고병원성으로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는 진화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은 뭐 언제든지 진화하겠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감염 경로들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건데 중간 단계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보십시오. 아까 전에 그 시장에서 파는 동물들 다 있죠. 그죠? 바이러 각지가 자연 숙주이고 그다음에 중간 숙주, 설치류가 자연 숙주, 그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장담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숙주들을 옮겨 다니면서 박쥐는 포유류, 설치류고요. 포유류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감염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것과 또 근연 관계 있는 동물들로 감염되기가 쉽고 또 이렇게 인간에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놈은 DNA 이중 가닥이 아니라 약 3만 염기 길이 RNA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6가지 정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는 거고요. 다양한 야생동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파와 베타는 박쥐가 자연숙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 상태에서는 박쥐를 주로 감염시키는, 박쥐를 숙주로 삼는 그런 바이러스들이었고, 감메아와 델타는 주로 조류가 숙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감염시키는데 적합한 바이러스들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감염되는 알파와 베타는 결국 박쥐, 자연숙주인 박쥐가 이제 감염되고 그것이 또 다른 것들한테 퍼뜨리고 다른 종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진화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흥미롭게도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고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감기를 일으키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조차도 사람에 감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감염돼서 감기에 걸리기 시작한 것은 채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게 1986년 무렵이니까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2002년 사람으로 건너왔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여러분 16년 만이라는 거죠. 진화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예? 여러분 보통 진화의 단위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진화하려면 몇백만 년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좀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진화하려면.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16년 만에, 그죠? 야, 씨, 재밌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간 매개체가 어떤 동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박쥐가 출발점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박쥐에서 직접 감염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진화가 엄청 빨리 일어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와,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야,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계보들이 지금 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독감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스 메르스를 일으킨 고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이들이 어떻게 사람의 감염하는 능력을 획득했고 고병원성을 유발하게 됐지나 했는가는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변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섬뜩하다고. 그걸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 2B형인 사스 코로나는 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 세포 표면에 ACE2 단백질을 인식해서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한다.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딱 보면서 그 세포를 내가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타겟이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예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는 번식하고 세포는 죽어버리죠.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포 표면에 DDP4 단백질을 인식한다니까 서로 그 단백질 모양이 다른데 서로 다른 모양의 단백질을 인식해서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거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저기 그죠? 인체 침투 전략이 다양한 거죠. 그다음에 베타 2B형인 신종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ACE2 단백질을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스가 좀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최근 인체 감염성이 크게 일어난 것은 바이러스 S 단백질에서 이를 인식하는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결합력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ACE2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박쥐도 가지고 있고. 박쥐도 세포에서, 그렇죠? 포유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 포유류 동물 같은 것들도, 그리고 인간도 ACE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부분의 돌연변이에 일어나서 인간한테 더 적합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훨씬 더 침투력이, 결합력이 높아져가지고 훨씬 더잘 달라붙어서 훨씬 더잘 세포를 침투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독성이 강화가 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막 공격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자기가 진화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런 숙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 최고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이러스는 또 역설이 있죠.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숙주를 모조리 죽여버릴 정도 독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사율이 100%다. 그럼 자기네들도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숙주를 괴롭히면서 적당히 그렇게 퍼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하지만 얘네들도 갑작스럽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고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저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 수준의 감염성을 갖게 진화한다면 독감 팬데믹을 넘어서는 지구촌 차원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팬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대륙과 대륙 간에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를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병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성은 그대로인데 전염력은 감기처럼 맞지? 여러분 감기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바이러스가 숙주를 조금씩 괴롭히면서 그렇죠? 자주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고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인간을 막 죽이면서, 막 무차별로 죽이면서 진화해, 이렇게 해서 번성할 거 아닙니까? 뭐, 바이러스가 무슨, 무슨, 나는 우리 숙주가 너무 괴롭히면, 너무 괴롭히면 우리도 죽으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번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한폐렴이 지나가도 인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상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중국 남부에 서식하는 박쥐의 몸 안에 몇 군데만 변이를 일으키면 언제든 사람에 감염할 수 있는 준비된 고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박쥐를 멸종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이런 박쥐뿐만이 아니라 중간 숙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를 진화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요. 이런 일은 신종 바이러스는 진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참 이런 거는 어디 뭐 보도에서 잘안 가르쳐 주는 건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추이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가산이었습니다.